평정적인 여수 바다의 담백함을 살린 삶은 꼬막부터 새콤한 소스와 살 통통 오른 꼬막의 환상궁합 꼬막 무침, 여기에 꼬막 비빔국수까지 환상의 꼬막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. 너무 맛있겠다. 바로 먹어볼게요. 잠깐만요. 아까 제가 루지 이겼잖아요. 네. 소원 들어주기. 네. 오늘은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. 네, 제가 어렸을 때부터 꼬막을 많이 먹어봐서 아는데 원래 이렇게 수저로 궁둥이를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까는 거거든요. 몰랐죠? 네. 꼬막 좀 먹어본 순천의 딸 정PD의 당당한 손놀림. 쉽게 따네요. 먼저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한 삶은 꼬막 한 입. 어때요? 새콤달콤 쫄깃한 면발에 꼬막 비빔국수도 이어서 한 입. 오, 너무 맛있겠다. 마지막 한국인은 밥심 아니겠어요? 꼬막 무침에 밥을 쓱쓱. 마성의 맛 자랑하는 꼬막 비빔밥까지. 소원 너무 잘 빚었네요. 복스럽게 먹는 정 PD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난 날이 그리워지는데요. 이런 모습 수민 씨, 제 마음 알겠죠? 우리도 그래요. 잠깐만, 한 입만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맛을 생생히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. 딱 한 입만 드시는 거예요? 한 입을 제가 풀게요. 안수민 리포터 한 입만 도전. 꼬막 탑을 쌓아 입안 가득 넣어봅니다. 너무 쫄깃하고 같이 야채 아삭함이랑 이 식감이 너무 재밌고요. 너무 맛있어. 오늘 같이 고생했으니까 그냥 같이 먹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승자의 여유. 마음 품 내려놓고 본격 먹방 시작!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지는 맛인데요. 난 비빔밥이죠. 직접 까먹는 재미도 놓칠 수 없겠죠? 삶은 꼬막이죠. 아, 마무리는 역시 꼬막국수. 순위 바뀌나요? 1등인데? 먹는 것보다 1등이 아, 그랬어요?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여수 새꼬막 엄지척입니다.